국회와 기업, 정부, 시민 사회단체가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인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데일리TV가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22명의 여야 의원뿐 아니라 유봉석 네이버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향후 AI 산업을 육성할 뼈대가 될 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갑니다. 이날 기조 연설에서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이는 자본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AI 산업 생태계를 만든 건 미국과 중국, 한국뿐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계, 관계, 학계가 힘을 합쳐 기술 발전뿐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책임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